자, 쿵파 못 나왔고요. 우와, 얘들아!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김현우! 우리 중앙수비수 김현우가 만듭니다. 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축구포차님. 달순이 라이브 MOM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그럼 오늘 경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전술적으로는 오늘 그 후반전 경기 내용을 상당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포르투갈 경기 때도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좀 좋아졌고, 선수 교체하고 그러면서 오늘 남아공항 경기 때도 전반전에 정말 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후반전에 경기 내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반전과 후반전의 경기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감독과 선수들이 안 좋았던 걸 빠르게 개선하면서 전술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전력의 안정감이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의 전력으로 쭉 가야 되는데 전반과 후반이 경기력이 이만큼 다르다고 하는 건 사실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전에 끝나고 드렸던 그 세 가지였는데, 그래도 그 세 가지를 빨리 개선하면서 후반전에 잘 됐던 건 좋았는데, 이게 다음번 경기부터는 전반전부터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반전 때 우리가 부족했던 세 가지를 지목했던 게 뭐였는지. 첫 번째, 공격을 할 때 왜 이렇게 급하니까 자꾸 전진 패스만 무작정 집어넣으려고 하냐. 상대가 조직력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전진 패스를 너무나 급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볼이 왜 떨어지냐. 전진 패스만 너무 급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상대가 완전히 조직력을 갖췄는데 볼이 앞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막히죠. 에어사이니까 상대의 조직력을 갖췄는데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 막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만 경기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격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공격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만 늦지 말라고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때 전진이 안 되면 전환. 왜? 볼이 사이드로 가면 이 친구들이 사이드로 가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전진이 또 어려우니까 전환. 그럼 이 친구들이 또 사이드로 갈지 않겠습니까? 반대쪽으로 전환. 또 사이드로 왔으니까 공간이 없으면 전환. 그럼 다시 가겠죠. 이렇게 몇 번 돌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미쳐 따라오지 못하다 공간이 나와요. 그럴 때 전진. 예.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전반전에는 너무 상대가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냥 밀어넣어버려요. 이러면 여기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전환 패스를 우리가 경기 운영을 할 때 쉽게 쉽게 볼을 돌리면서 상대가 틈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넣어버리는, 네. 이런 어떤 그 경기 운영 능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의 전환 패스와 침착성이 좀 필요했고, 두 번째, 수비할 때 상대가 볼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꾸 덤비는 수비를 해요. 발을 자꾸 집어넣어버리고 덤벼요. 잡으려고 튕겨나가면 이 선수들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냥 들어와 버리면 슈팅을 때린다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수비의 기본인 볼과 수비수 나와 골문을 일직선으로 만들면 이 공격수는 슈팅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슈팅은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직선을 막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뺏으려고 가면 툭 치고 나와서 앞이 비어버리면 슈팅을 바로 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반전이 자꾸 급하니까 골라문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자꾸 튕겨나가다가 공간을 줬단 말이에요. 후반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키는 게 좀 필요하다 얘기했었고, 세 번째가 세컨볼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컨볼. 남아공이 키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세컨볼을 많이 따냈던 건, 남아공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붙였을 때 볼이 붙은 다음에 떨어지는 볼로 빠른 발을 이용해서 남아공을 붙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접근이 너무 늦어요. 늦으니까 볼이 떨어졌을 때 세컨볼을 따내는 건 럭키가 아닙니다. 행운이 아니에요. 결코 한두 번은 행운이지만 계속 따내는 건 이 친구들이 접근성이 그만큼 좋고 간격을 유지 잘한다는 얘기인데, 상대가 빠른 발을 통해서 접근을 잘하되 우리는 접근이 느리니까 세컨볼을 못 따냈죠. 근데 후반전은 어땠어요? 후반전에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후반전에 여러분들 볼 돌릴 때 우리 어땠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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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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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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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예. 그다음에 수비할 때도 최대한 지키면서 슈팅기회를 주지 않다든지, 또 세컨볼도 우리가 후반전에 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후반전에 개선시키는 거. 전반전 때도 보면 포르투갈 때도 전반전이 어렵다가 후반전에 개선되고, 남아공 경기 오늘 경기도
전반전이 어렵다고 후반전에 개선시키고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전반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빨리 개선시키는 건 좋은데 다음번부터는 전반전부터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반전부터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전부터 좀 이 경기의 기복과 경기 안정성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가져가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게 좀 쭉 이렇게 안정되게 경기를 좀 끌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상대가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경기 때부터 지금은 제가 봐서 16강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이제 경기 운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바람이고 오늘 경기는 저는 이제 뭐 MOM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오늘은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저는 골키퍼 이광현입니다. 네. 이광현 골키퍼가 저는 이제 포르투갈 경기 때 처음에 보면서는 이광현 선수가 어느 게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냐면 원래 이광현 선수가 되게 안정감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골키퍼들이 보면 막 모험적으로 나와서 하는 키퍼들이 있고 좀 잘 지켜서 안정감 있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광현 키퍼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골문을 지킨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포르투갈 경기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광현 골키퍼가 좀 어떤 순간에서는 수비 범위를 넓게 가져가서 나와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약간 지키더라고요. 네.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 때문에 좀 나와서 끊어줘야 되는 장면에서 못 끊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광현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볼이 흐르는데 그걸 막 커팅하고 그다음 위험 지역에서 그걸 잡아주고 그래서 오늘은 이광현 선수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순간적인 민첩성도 나왔지만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끊어줄 타이밍에 또 잘 끊어주고 그래서 오늘은 이광현 키퍼의 선방이 실제로 한 골 승부를 했던 특히 전반전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전반전 굉장히 위기였는데 이거를 지켜줬던 이광현 선수 또 후반전 막판에 헤딩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그 잘 보시면 볼을 잡아놓고 떨어지면서 혹시라도 골대를 넘을까봐 마지막까지 몸을 던지면서 밖으로 차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오늘은 이광현 골키퍼가 정말 잘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뭐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김정민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사실 김정민 선수를 그렇게 뭐라고 할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만큼은. 네. 김정민 선수가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하지만 김정민 선수가 오늘은 그 역할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은 정호진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비적인 선수잖아요. 정호진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약간 중미로서 초반에는 연결하려고 하는 역할도 했었고 정호진 선수가 나간 상태에서는 약간 수비적인 역할로서 약간 뒤에 있는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저도 포르투갈 경기 같은 경우는 김정민 선수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봐요. 근데 오늘은 사실 김정민 선수를 그렇게까지 탓할 경기 아니라 봅니다. 김정민 선수가 그 수비 라인 앞쪽에서 나중에 물러나서도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라든지 크게 연결을 할 때 그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나 또 김정민 선수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바람치는 있지만 김정민 선수는 오늘 무슨 경기에 이렇게 다 무슨 뭐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 보고요. 네. 오늘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전에 나타났던 문제점은 뭐였냐면 선수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 경기를 선수 개인의 문제로 전반전을 풀거나 전체적인 이 경기를 한두 명의 문제로 다 몰아가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형이 아니고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문제 제기를 해야지 오늘 경기를 보고도 김정민이 누가 잘못했다. 엄원상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너무 한 선수에게 모든 걸 다 경기를 그러면 한 선수 이강인 선수가 잘하잖아. 오늘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 잘해요. 확실히 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팀의 운명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오늘은 한 선수가 무슨 못해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이렇게 못했다 얘기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오늘은요. 예. 최준 선수는 뭐 1차전에 비해서도 저도 1차전과 해서 꾸준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저런 선수가 있었네 대학생에 저런 선수가 있었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최준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 최준을 좀 이렇게 눈에 좀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만큼은 여러분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선수 특정 선수를 좀 거론해서 뭐라고 할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전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공격할 때 우리는 그렇게 조급하지? 왜 우리는 세컨볼에 대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지? 이런 전술적인 부분과 경기 운영적인 측면을 얘기해야지. 한 선수를 욕받이를 만들거나 희생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 이걸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다음번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예. 예, 뭐 김정민 선수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 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경기를 김정민 선수의 문제로 푼다고 해서 뭐가 이게 그게 그렇게 오늘 경기만큼은, 그리고 저는 김정민 선수가 오늘 그렇게 못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예. 이게 이강인 선수도 그러면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 예를 들면 오늘은 뭐 포르투갈과의 경기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질 때 포르투갈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선수들의 개인 능력들 뭐 벤피카에서도 뛰고 맨유에서도 뛰고 울버햄튼에서도 뛰고 프랑스 릴에서도 뛰고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포르투갈 선수들이 보면서 잘한다고 느꼈던 건 개개인도 볼을 잘 차지만 경기 운영을 굉장히 노련하게 하더라고요. 경기 운영을 굉장히 노련하는 게 하게 보면서 야 그래 저런 게 어찌 보면 저게 클라스지. 무슨 뭐 드리블을 뭐 기가 막히게 하고 무슨 뭐 패스를 막 노룩으로 하고 막 오버헤드킥을 하고 한다 이래서 경기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볼을 편하고 예쁘게 쉽게 차더라고요. 경기 운영도 그렇게 하고 물론 오늘 아르헨티나 깨졌지만 아르헨티나가 또 오늘 그렇게 경기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거는 뭐 개인 선수 한 명을 붙잡아 놓고 이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저렇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없지? 왜 우리는 저렇게 수비할 수 없지? 왜 우리는 저렇게 공격할 수 없지를 좀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다음번 경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저 이거 쓸 때마다 약간 카메라가 울렁거리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선수를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의 경기 운영 능력이나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뭐 결과잖아요.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이겼으니까 16강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